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붙임머리를 한 상태잖아요. 근데 이게 제가 머리숱이 되게 없어서 여기가 비어 보이는 게 싫어가지고 붙임머리를 한 건데 길이가 이제 많이 길었어요. 제가 리터치를 안 해서. 그리고 이제 뭐 여름이 나 보니까 또 덥기도 하고 불편하게 돼서 끝에를 조금 자르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머리 커트를 절대로 미용실 가서 안 해요. 집에서 셀프로 하는데 오늘도 셀프로 커트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네, 일단은 지금 머리가 바싹 마른 상태인데 이거를 먼저 빗고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자를게요. 원래는 머리를 좀 자르고 여기 뚜껑을 여기 안에 했던 인디고 색으로 더 덮을까 했는데 염색력이 모자라서 제가 쓰다 말아가지고 좀 모자랄 것 같아서 일단 그것은 보류하고 오늘은 머리만 좀 자를게요. 아, 그리고 제가 탈색도 되게 많이 하고 염색도 많이 하고 이런 트리트먼트? 매니큐어 비슷한 이런 제품들도 많이 썼잖아요. 근데 아무리 트리트먼트지만 머리가 완벽하게 안 상할 수는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손상이 가는데 이거를 어떻게 머릿결을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또 제가 머리가 길다 보니까 관리하는 게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을 많이 받았는데 일단 저는 머리 관리에 그렇게 좀 투자라 해야 되나? 많이 안 하는 편인데 탈색을 할 때 미용실에 가서 했거든요. 탈색은 절대 셀프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짜 웬만한 금손이 아닌 이상 머리가 엄청 상해서 미용실에서 탈색을 했을 때 되게 잘 해주셨거든요, 안 상하게.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냥 제가 평소에 하는 것처럼 샴푸하고 트리트먼트하고 린스하고 이 정도만 해주는데 별로 크게 손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게다가 이게 완벽한 제 머리가 아니라 붙임머리이기 때문에 잘 안 보이는 걸 수도 있고 근데 스스로 느끼기에 그렇게 큰 손상은 없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다 빗어줬고요. 이제 머리를 물에 살짝 적셔서 올게요. 그냥 자르면은 나중에 머리 감고면 울퉁불퉁해져서 좀 적시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물을 묻혀왔고요. 끝부분만 자를 거니까 여기 살짝만 빗을게요. 일자가 되게 미용가위를 써서 머리를 잘라볼게요. 어디까지 자를 거냐면 지금 제 붙임머리 길이 여기까지거든요. 여기까지인데 제 원래 머리가 이 정도예요. 이 정도. 여기까지. 그래서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일단 한 번에 다 안 자르고 반 틈만 먼저 잘라보고 조금씩 더 다듬을게요. 일단 이런 작은 고무줄로 머리 끝부분 먼저 묶을게요. 이 정도 자를 거기 때문에 이쯤에 이렇게 묶고 반대쪽도 여기 이렇게 묶어줬는데 여기 윗부분을 일단 한 번에 자를 거거든요. 이렇게 묶고 잘라본 적은 없어요, 근데 저도. 살짝 걱정되긴 하지만 일단 잘라볼게요. 으악! 보여? 계단식 논? 이렇게 일단은 이제 잘랐고 이거를 머리를 당기면서 잘라야 되니까 살짝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잘라주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아니면 점점 짧게 잘려가지고 얘도 이렇게 덩어리 잘라줬어요. 이거 봐, 멋있지? 이게 머리야? 꼬랑지, 응, 머리야. 지푸라기 같아. 지푸라기 같아? 응. 맞아. 끝부분이 울퉁불퉁하잖아요. 얘를 다듬어줘야 되는데 근데 내 예상보다는 조금 길게 잘랐네. 자, 이쯤에서 머리를 한 번 더 빗어주고 판때기를 받치고 나머지를 좀 더 다듬을게요. 일단은 울퉁불퉁한 부분 좀 자르고 대충 맞추고 나머지 뒷부분. 왜 작년에는 좀 쉽게 잘랐던 것 같은데 올해 왜 이렇게 어렵지? 가위가 잘 안 되는 건가? 아, 힘들어! 이쪽. 양쪽 길이가 살짝 다른데 이 정도야. 이 가위 미용 가위 맞나? 왜 이렇게 안 들지? 날이 무뎌진 건가? 일단은 다듬었긴 했는데 여기 이제 끝부분을 이렇게 뚝 잘린 부분을 좀 무마해주기 위해서 세로로 조금 손질해줄게요. 나 가위를 반대로 들은 거 아니겠지? 엥? 설마 반대로 든 건가? 아, 가위 반대로 잡고 힘들게 자르고 있었어. 여러분, 가위는 이렇게 잡아야 돼요. 왠지 너무 안 잘리더라. 아, 잘 잘린다. 아, 잘 잘려. 댕강 잘린 머리라는 게 바로 이런 거죠. 지금 양쪽 밸런스도 안 맞고 노답인데 혼자 자른 것에 의의를 두고. 근데 저는 이런 거 크게 상관하는 스타일 아니라가지고 제가 머리에 되게 관대하거든요. 그치, 뭐 댕강 잘리긴 했는데 이 정도면 선방했다. 괜찮다. 보이세요, 여기? 머리 이렇게.
한번 뒷모습을 볼까요? 앞모습은 전체적으로 이런데 뒤 어때요? 전 안 보여서. 아, 거울로 봐야겠다. 확실히 삐뚤은 것 같긴 한데 괜찮아요. 아, 힘든 커트였다. 저는 이렇게 머리를 다 잘랐어요. 아, 근데 훨씬 가벼워지긴 했다. 너무 좋다. 네, 이렇게 오늘의 셀프 헤어 컷도 대충 성공적까진 아니지만 대충 마무리가 됐네요. 저는 머리 커트는 집에서 해요. 미용실 안 간 지 진짜 오래됐어요. 거의 20살 때 단발로 자른 이후로 커트는 그냥 제가 다 셀프로 하고 있거든요. 아, 맞아. 그리고 앞머리 자연스럽게 옆으로 좀 볼륨을 주는 거를 해볼게요. 여기 가운데 머리만 이렇게 모아서 여기 조금 한 이 정도 남겨놓고 앞머리를 먼저 말아줄게요. 앞머리를 잡아서 저는 머리 길이가 길기 때문에 끝에서부터 말 건데 이 앞머리 길이가 조금 짧으신 분들은 여기 뿌리에서부터 말아도 괜찮아요. 여기에 바람이 세지는 게 중요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바람 쐬주고 바로 빼지 말고 살짝 식을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요. 이게 식으면서 모양이 잡히더라고요. 이거 요즘에 제가 이렇게 하는 건데 풀어볼까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됐죠? 원래 가르마대로 이렇게 옆으로 넘겨주면은 그럼 그냥 이렇게 하나로 묶어주기만 해도 앞머리 되게 신경 써서 고데기 한 것처럼 되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겨줄게요.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떨어져요. 지난번에 제가 겟레디 윗미에서 그냥 머리 감고 나서 이렇게 꽂고 있으면 저는 이렇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또 안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한 작은 팁 아닌 팁? 됐어. 네, 이렇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하기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만납시다.